유하! 반갑습니다. 세 글자 매너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의 컨텐츠는 딱 1년 2개월 전이죠. 1.5조 소마로 활약을 했던 우리 소마가 있었는데요. 열심히 키우다가 이제 카인 스픽업도 해야 되고 나이트로드도 같이 키우다 보니까 네, 해방 두 달을 남겨두고 유기가 당했어요. 키토는 아이템을 좀 다 정리해서 이제 카인의 스펙업에 좀 줬었거든요, 그 당시에. 근데 들어오니까 아이템이 상당한 거야. 너무 아까운 게 9월 이제 중순 지났거든요. 편린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건마도 아직 안 잡았습니다. 건마를 잡고 루시드를 잡으면은 이제 지닐라만 남아요. 10월에 바로 해방이 돼요. 그러니까 10일 뒤에 바로 해방인 키토야. 언젠가 또 쓸 수 있는 캐릭터니까 그래서 해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의견이 나와서 이제 이 캐릭터를 해방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캐릭터가 이제 도구주랑 하다가 푸인님하고 이제 이게 해방 깐부였어. 비숍으로 가시는데 그분도 그냥 같이 접었어. 그냥 돈 쓰면 바보 되니까. 근데 같이 가신다고 하면은 2인 깐부로 가고 아니면 혼자 한번 가보는 걸로 해서 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푸인님, 비숍 지금 이거랑 똑같이 윌 편린 하나 맞나요? 있네! 그럼 진행 중! 그럼 됐어요! 오케이, 야 이거 딱 맞아! 그럼 깜부로 가면 돼요! 네, 깜부로! 풀땀 7.2? 오케이! 야 그러면 그럼 야 무조건이야! 이거 됐어! 네, 이제 저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아이템은 이제 없어요. 없는데 그래도 절대 밀리지 않는 데 엠블렘은 존재합니다. 거기에 좀 시드링이 얘가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레벨 퍼플 4렙, 웨퍼 오브 4렙, 링오스 4렙, 당연히 이제 4렙이 있습니다. 네, 295% 심볼 8. 야 이거 4시에 다지면 꽤 되겠는데 무조건? 악세 이런 것만 채우자. 악세랑 방어구, 파프 앱솔만 채워보고 한번 봅시다. 아 보조 무기는 빌리라고요? 아 솔라님 계신가요? 계시네? 안녕하세요 솔라님. 보조 무기 한번 구경만 해도 될까요? 아 왜 더설이세요? 야, 너무 맛있는데? 그렇지 않아요 솔라님. 제 거랑 바꿔달라고 하기도 좀 잠깐 바꿔서 쓰자고 하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, 그렇지? 이게 뭡니까 솔라님? 아니 두 개나 이거 해방한다고? 허허, 솔라님, 저는 방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아니. 제가 봤을 때는 4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. 왜냐면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4중 마약이야. 여러분, 이거 지금 해방하기 너무 좋은데 지금? 그치? 아, 사기에 비싸시면 이 캐릭터 지금 아예 세트가 다 있는 거예요? 100에서 110급 정도 쓰시는 것 같고 에디 에픽 한 줄. 야 근데 이 정도는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? 내가 봤을 땐 리액션님이고 우리 길드원이시거든요? 저번에도 우리 뉴비 도와줬던 분이야. 나한테 비싸게 팔 것 같지도 않아. 그냥 구매할게! 네, 그냥 가시죠. 이걸로 해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브리비마까지 총 7개를 구매해왔습니다. 도미네이터 있어요. 피도미. 바로 얻어버리죠? 이래서 PC방 차렸죠? 바로 그냥 도미 받아버릴게요. 광이 아까 전에 젤루커에 매포가 있거든요? 한번 띄워볼까? 승환아 이렇게 한두 푼 아껴봐야 나중에 직작 벌짓으로 돈 다 날릴 거면서. 살게요! 레전 그냥 살게요! 여러분! 아 오케이, 우리 서구가 또 팩트를 꽂아줘갖고 바로 사겠습니다. 어차피 윗장 돌릴 거면은 09% 돌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? 그냥 이거 사는 게 맞아. 적당히 보방공만 띄워 되니까 이거 사서 돌려. 오! 띠바 깜짝이야! 마마만 줄 알았네! 아! 야 보보만은 플레임 위자드 분들만 위한 건데 이게 주인이 있겠냐고! 아! 이건 쓸게요! 이건 그냥 쓰자! 야 이거 보보 되면 쓸만해! 가져가야지! 이대로 가다가 이거 개씨 손해본다고! 한 15 정도의 정리는 안 되시려나요? 가능하다고. 야 쿨거리 주시는데? 드리려고 자른 거래. 아 너무 감사해. 제가 윙크까지. 윙크 고맙습니다. 네. 그 괘씸한 삐리리들. 배틀은 띠바 그냥 이거 그냥 한번 5성 달아볼 거냐? 가자! 좋았어 실패! 성공! 실패! 성공! 실패! 성공! 실패!
실패 씨발. 아 하지 마자 그냥 이거. 매포 10만원에 한 100억 조금 넘게 쓴 것 같습니다. 자 무기는 얘가 이제 파괴버프까지 럭키 아이템 파괴버프까지 받기 때문에 달달하다고 해서 이거 정보 얻어서 이거 끼고요. 보면! 야 벌써 33,625야 근데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. 잠깐만 아까 솔라님이 이거 해방하라고 선물 주신 거 있거든요. 블랙카트 끼고 LPL 패키지 이것도 구매해주면은 와 이건 뭡니까. 초단가 얼마 안 들어올 거 아니고 그래도 야씨 감사합니다. 야 이러면은 34,851이야 지금 스펙이. 야 이거 바로 그냥 위에 가버릴까 지금? 저 지금 개세졌는데 바로 하드윌 해방캐 가능하세요? 네 지금 5만이요 바로 고 5만인 척하자. 아 비숍이 4만인데 35,000이잖아 내가 지금. 사기는 아니지. 아이 텐마 추궁까지 이 정도입니다.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저 지금 5만 뚫었어요 지금. 바인드 쓰지 말고 제가 이제 딜은 제 쪽으로 다 넣는 걸 합시다. 그 6차는 저는 없기 때문에. 이게 최종기 50번 깎이는 게 엄청 세구나. 나 이 해방이 처음 해보거든요? 와 이거 빡세네. 아, 네? 1패 13물 레전드네. 일단 이거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맘만 본 거니까 제가 6차를 해서 이번 주 안에 그냥 정리하는 걸 하시죠. 아 네 6차 하시고 연락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6차 하고 연락 드릴게요. 감사해요. 지금 스펙은 사실 될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. 윌이 좀 벽이 세다. 그래서 지금 없는 부위 있잖아요. 여기 반지 두 짝도 없고 뭐 좀 채울 만한 부위도 있으면 채워볼게요 한번. 해방은 나의 먹이 안 된다. 빡세다. 나 2인 해방을 처음 해봤거든요. 와 이렇게 빡센 줄 처음 알았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해방인 것 같다. 이게 해방인 것 같아. 한번 계획 도전해보면은 분명히 될게요. 안 되는 게 어딨어. 그치?